한철의 미국 온라인 시장을 휩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한국으로 건너와 새로운 인터넷 문화를 만들고 있다. 트위터는 작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천건 글들이 올라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죠. 전화가 지금까지 우리가 접해온 것과는 확실히 다른 새로운 소통의 도구 SNS. 그 위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지금까지 우리가 접해온 것과는 확실히 다른 새로운 소통의 도구 SNS. 그 위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만들고 있다. 트위터는 작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천건 글들이 올라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죠. 전화가 체험 처음 나왔을 때나 라디오가 처음 나왔을 때, TV가 처음 나왔을 때와 같은 정도의 완전한 변화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접해온 것과는 확실히 다른 새로운 소통의 도구 SNS. 그 위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현지에 가 있는 분들하고 직접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직접 이제 현지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트윗에 제 도움이 요청을 보냈지요. 혹시 거기 연락되신 분들 계시냐고 그랬더니 몇 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상대가 봤는데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대요. 그리고 그녀의 본분은 어쩌면 사회와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일지 모른다. 경제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IT 산업은 굉장히 역동적인 트렌드로 흘러가고 있다. 뭐 아무리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도 별로 무시했던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달라졌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도구, 그리고 좀 더 빠르고 많은 정보를 습득하길 바라는 욕구. 그로 인해 SNS는 점점 그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 트렌드니까. 2007년, 그러니까 페이스북 나오고 3년 뒤. 사용자들이 키운 서비스로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도 개방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계속 진화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길이 있죠. 누구나가 서로를 볼 수 있고 누구나 원한다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개방형 인간관계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다. 휴먼 에너지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에너지를 쉽게 모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실시간이니까 공감을 얻으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으면 그게 액션으로 이어지잖아요. 행위로 이어져, 행위. 그렇다면 SNS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페이스북 나오고 3년 뒤. 사용자들이 키운 서비스로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도 개방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계속 진화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길이 있죠. 누구나가 서로를 볼 수 있고 누구나 원한다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개방형 인간관계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다. 휴먼 에너지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에너지를 쉽게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실시간이니까 공감을 얻으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으면 그게 액션으로 이어지잖아요. 행위로 이어져, 행위. 그렇다면 SNS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동영상에서 사진, 설문조사까지. 필요하다면 누구나 개발할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SNS와 연결된 다양한 웹 서비스. 그 안에서 우리에겐 불가능한 것은 없어 보인다. 작년 11월 시작된 스마트폰 열풍으로 SNS의 활용도는 더 높아졌다. 이제는 보는 대로 바로, 생각나는 대로 즉각, 사진과 글을 올리는 것은 물론 동영상 생중계까지 가능해졌다. 똑똑한 핸드폰과 활용도가 높아진 SNS로 인해 인사이드 라이프팀은 취재 갔다 취재 당하고 올 수밖에 없었다. 취재를 하면서 느끼는 개인적인 생각,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문가분들이 얘기... 트위터는 뭐 즉시성이잖아요. 방송을 지금 하는지도 모르는데 방송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 금방 한 15명이 보잖아요. 트위터와 스마트폰이 만나면 때론 상상 그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 유나이티드에 응하다. 당시 저는 뭐 즉시성이잖아요. 방송을 지금 하는지도 모르는데 방송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금방 한 15명이 보잖아요. 트위터와 스마트폰이 만나면 때론 상상 그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추락 사건은 언론사를 앞지른 SNS 속보성으로 유명하다. 당시 CNN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언론은 사건 발생 20여 분이 지나도록 트위터에 올라온 몇 장의 사진에 의존해야 했다. 총에 맞아 숨진 이란 소녀. 이 소식을 곧바로 세계에 알린 것은 언론이 아닌 트위터였습니다. 지난해 오바마가 그리고 세계 최대의 참사로 남을 IT 지진. 세상과 단절되어 버린 IT 상황이 전해진 건 이 사이트에 올려진 15장의 사진을 영국 언론사 스카이 뉴스가 다루면서였다. 그 사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뭐 찾아봐도 기사에도 안 났다. 그 지금 라이브냐 아니냐에 대한 물어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진짜 지금 그 남도 아니냐. 신문 뉴스에 맞는다. 다음날 화재 현장을 다시 찾은 이준엽 씨는 상황을 궁금해하는 트위터들을 위해 파마가 지나간 생생한 현장 사진을 올렸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SNS는 단연 트위터. 트위터는 새가 지저귀듯 나의 일상을 짧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이다. 내가 한 말을 누군가가 듣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그것을 RT라고 한다. 동의를 끌어내는 동감 RT부터 기부와 구호운동, 그리고 유머와 다양한 축하까지 그 전파력은 기대 이상이다. 최근 트위터에 퍼진 수혈 RT, 도움을 청한 당사자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임파선 암으로 투병 중인 주민서 씨의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수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광주 병원에 갔는데 이제 병원 측에서 혈세포는 이제 5일 이상 보관이 어려우니까 주변 분들에게 요청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지인들한테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카페라든지 뭐 사이트 활동하는 게